자, 오늘은 저당권부터 들어가야죠. 저당권부터해서 오늘 기초 문제 마감해야 됩니다. 422페이지. 예. 자, 저당권 해 가지고 대표 사례부터 풀어 볼게요. 자, 일단 이건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기억할 건 많지 않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만약에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모든 저당권,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X건물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근저당권, B근저당권 소멸하고요.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인데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 우리 B 부동산에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죠? 공동저당입니다. 최근에 공동저당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 얼마냐면 1억 5천이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동시 배당하면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A가 지금 얼마냐면 9천만 원, B가 얼마죠? 6천만 원, C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럼 결국은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요. 비례식을 계산한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9 더하기 6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되죠? 18이죠. 18. 그러면 B에서 얼마 받는지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18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몇이죠? 3분의 1. 그러면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기를 끊으면 단위수가 많아져가지고 뭐 1억 얼마 막 이러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암산으로 푸시는 게 더 편합니다. 답은 3번이죠. 채용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2번 보시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고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지급 인도 전에 뭐만 하면 되죠? 압류만 하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작년도 문제네요.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죠. 그 대신 뭐가 인정됩니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일괄 경매권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돼. 남 건물이면은 뭐 하지 못합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X고. 일괄 경매가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요거는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종물은 뭐죠? 종된 물건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하는 게 가능하죠? 뛸수 있잖아요. 그 뭐는 아니에요? 부합물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할 수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부합된 건데, 요 자동차 타이어는 뭐죠? 분리할 수 있으니까 뭐는 아니에요? 부합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뭐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그죠? 따라서 자동차가 뭐가 되는 거죠? 주된 물건, 주물.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무엇도 쫓아오죠? 타이어도 쫓아오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에.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주물이 처분되면 저 뭐가요? 종물이 쫓아가는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특약으로 뭐할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지금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 약정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죠?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물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X. 분리 처분할 수 있지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답은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원본, 2번 위약금, 3번 저당권 실행 비용, 5번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된 상금이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자, 4번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뭐 하지 않고 있죠? 점유하지 않고 있죠. 점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당권을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될 수 없습니까? 비용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겠죠. 왜요? 스스로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뭐 수리하거나 뭐 개량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비용 청구권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더라도 저당권자가 뭐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따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뭐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죠. 이러한 논리들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자는 점유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게 답이 되고요. 이유는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지도 않고 그 물건을 뭐 하지도 않아요?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자가 있더라도 뭐할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2번을 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을 뭐할수 없죠? 양도할 수는 없죠. 6번 문제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죠. 요러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에게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첫째,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죠. 경매인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번, 저당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 반복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저당권자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하면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4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죠. 압류한 후에 비로소 뭐가요? 과실수취권이 생기는 거죠. 5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은 저당권과 피바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돈을 갚으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감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해서 물권이 뭐 되는 건 아니죠?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죄송합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X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말소당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된다는 점이죠. 그죠?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래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소멸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4번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갑의 저당권은 뭐가 돼버렸어요? 소멸이 됐으니까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만약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감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에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 유용할 수는 있지만 제3자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으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부합됐죠. 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 미치니까 기억은 미치네요.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든 지상권도 저당권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겠죠.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 취득한 전유분과 일체가 대한 배제 사용권, 이것도 저당권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의 답은 5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선 다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다가.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5번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쯤 틀렸겠지라는 마음에 눈이 뭐죠?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 돼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최근에 모두가 다 맞거나 모두가 틀리거나 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입니다. 우측에 9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에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저당권액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니은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저당권액은 부합물에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죠. 1번, 자,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D급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죠. 그죠?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과실수취권을 가지니까. 따라서 기역, 니은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실제로 저당권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압류를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으므로 대여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물상대위는 왜 인정되는 거냐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 게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무엇도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까?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근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전세금이 생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요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인 거죠? 물상대인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왜요? 전세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 인도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압류를 내야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뭐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에. 자,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상대위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멸실훼손 공용징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뭐죠? 물상대위다. 그래서 멸실훼손 공용징수는 뭐든 저당권이 뭐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가치변형물에 뭐가 인정돼요?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금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될 일이 아니에요? 소멸될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매수인, 산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저당권자가 뭐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수용당한 겁니까? 매매입니까? 매매입니다, 이거는. 그죠? 다시 말하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매매 대금인 거예요. 그래서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금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후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장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자,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1번 저당권도 병의 2번 저당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의 전세권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1순위 저당권보다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넣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꾸 이 용익 전세권을 살려두려고 하는 전세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가장 빠른 저당권자와 비교하는 거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뭐가 문제될 수 있죠? 일괄 경매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괄 경매권을 인정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건물의 소유자야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억입니다.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대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죠.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을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의 저당권에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낸 경우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번.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옵니다. 왜요? 법정 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티그는 맞는 거죠. 1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자, 기억은 X입니다. 왜요? 일괄 경매가 예정되려면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니은 번도 뭐죠? X입니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D급번은 맞는 거죠? 왜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리을번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D급에서 4번이 답인 거예요. 13번이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이 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 토지를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을이 X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이게 왜 X죠?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죠?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죠? 그잖아요.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누굽니까? 병이잖아요.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왜요?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에도 저당권에게 어떻게 미치니까요?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왜 맞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죠? 왜 맞는 거죠? 지금 경매된 건 뭐예요? 건물이고 을의 저당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토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물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의 경매가 됐으면 건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것이지. 그거와 별개의 물건인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4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4번 볼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거나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근데 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대요? 저당권이. 따라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뭐죠? 소멸 원인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15번입니다. 갑은 은행에 대해 채무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이 X의 건축물 Y를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담보지상권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돈 갚으면 뭐죠? 소멸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갚으면 저당권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지상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의뢰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 소멸했어요.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지상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을명의지상권은 존속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위해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목적물을 뭐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가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Y의 축조로 X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따라서 옳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듯하지만 결국은 저당권이 침해가 됐다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4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근저당권은 채권에게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죠.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의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다시 한번요. 언제 채권이 확정됩니까? 경매 신청 시.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락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근저당이 얘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얘는 언제예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얘는 언제입니까? 매수인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잖아요. 근데 갑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러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선순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경매 신청 시 채권에게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어려운 거 아닌데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는 것은 맞는 질문이고 물론 얘보다 뭐가 있으면요? 선순위가 있으면 얘는 뭐죠? 경락대금 완납시겠지만 얘가 뭐라고요? 최선순위니까 뭐가 되겠어요? 경매 신청 시가 되겠죠. 17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입니다. 자 실제 갚은 금액이 채권 채무액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무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갚아야 될 채무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고 채권 채무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억으로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1억 5천을 갚아야 근저당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채무액인 얼마만 갚으면 돼요? 1억만 갚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얼마까지만 갚으면 돼요? 채권 채무액까지만.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실제로 우리가 근저당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16번과 17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 다음에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개업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으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1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거든요. 참고로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흔한가요? 흔하다는 거죠. 대출 끼고 살 때. 우리 아파트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뭘 바꿉니까? 채무자를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을 끼고 사면 아 채무자를 뭐죠? 변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1번이 뭐죠? X.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확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뭐죠? 흔히 벌어지는 일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니까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이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20번, 21번, 2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민법에서 유일한 뭐죠? 계산 문제. 그래서요 마지막에 푸시는 겁니다.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 자체가 분석하는데도 1분이 넘게 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풀겠다고 붙잡으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 문제의 특징은 뭐냐? 부동산학 계산 문제 모르겠어요. 민법 이거는 딱 보면 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다 풀고 나서 말. 왜냐하면 계산 문제의 특징은 풀는데 안 풀리면 또 풀거든. 또 풀거든. 두세 번만 반복하면 3, 4분 그냥 가버리고요. 이 3, 4분 때문에 뒤에 문제를 뭐예요? 세뇌 문제를 찍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한 문제 때문에 세뇌 문제를 터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아무리 만만해 보이더라도 다 풀고 나서 그죠? 다 풀고 나서 5분 남았습니다. 뭐 답안지 정리하세요. 이때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틀렸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붙잡고의 뒤에 문제를 읽어야 될 문제 찍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풀어봐야죠. 자 2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이런 건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죠. 지금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의 1억 2천만 원을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을 취득하였다. 그래서 X와 Y의 공동근저당이 설정됐죠.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죠? 8천만 원을 20배당을 받았네요.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토지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은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경매 신청 당시 5천만 원이었고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 원이다. 갑이 Y토지에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냐죠. 그죠? 여기서 좀 조심할게요. 자, 지금 이게 공동저당이 아니라 공동근저당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알면 쉽습니다. 근데 채권 채굴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죠? 1억 2천. 그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각
각각 1억 2천이 아니라 합쳐서 1억 2천으로 이해를 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에도 공동근저당에서 1억 2천, Y에도 공동근저당에서 1억 2천이 설정되면 각각 1억 2천만 원까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동산을 합산해서 얼마까지? 1억 2천까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금 X에서 8천만을 변제받았다면 얼마밖에 안 남았죠?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따라서 Y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알미셔요. 그죠? 공동근저당이 설정되면 각각 부동산의 채권 체계가 아니라 합쳐서 뭐죠? 1억 2천. 합쳐서 뭐죠? 채권 채권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따라서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요 부동산에서 8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채권 채권은 얼마밖에 안 남았죠? 4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죠? 2번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에 1번 공동저당권을 까지 끊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피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X 토지와 Y죠. 그죠? Y죠. 그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Y는 채무자 거가 아니라 뭐죠? 병. 무상보증의 소유라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은 X토지에 대해서죠. 그죠? 자, 보시면 1순위가 갑, 2순위가 뭐죠? 정이고 1순위가 갑, 2순위가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정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그죠? 2번 저당권. 너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번의 2번 저당권이었다. Y토지의 경매에 대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공동 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배당받고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갑의 권리를 뭐 하게 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Y토지 경매에 대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문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5천만 원을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는 갑의 권리를 대위해서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22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병은 X토지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1번 저당권, 정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경매 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 대가가 2억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게 되는 것은 자 계산해 보죠. 자 지금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3억 원. 3억이고 그 다음에 X 부동산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구죠? 병이고 Y 부동산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정인데 지금 동시 배당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얼마가요? 4억.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가요? 2억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찾으러 가냐면 정이 Y 건물에서 밖에 돈을 찾으러 갔거든요. 그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이니까 4억 대 2억의 비율이니까 6분의 4, 6분의 2죠. 그죠? 그러면 요 Y는, 갑은 Y에서 6분의 1 얼마를 갔습니까? 3분의 1을 가지니까 갑이 얼마를 가져가게 돼? 1억 원을 가져가겠죠. 이해되시죠? 너무 빨리 했네. 다시 한번. 자, 동시배당을 했는데 X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4억. Y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2억. 그죠? 그럼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4 더하기 2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X에서 뭐죠? 6분의 4. Y에서는 뭐죠? 6분의 2니까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값은 3억의 3분의 1은 얼마를 받게 돼요?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Y에서 값이 얼마를 가져갔어요? 1억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4번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